예, 자, 430쪽입니다. 비율 분석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비율 분석하는데, 이 부분,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회계원리 수준이 아니죠. 회계학. 말하면 중급 회계, 우리가 중급 회계 하는 게 바로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수준인데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해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자꾸 이제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꾸 범위를 이제 자꾸 늘리 가지고 지금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회계원리 과목 회계원리인데 실제는 회계학입니다. 예, 회계학 시험 문제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근데 비율 분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 한번 보세요. 첫째 보세요. 비율 분석이다, 그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유동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유동 비율 하는 거는 그 유동 부채 있죠.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유동 자산의 비율입니다. 근데 당좌 비율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마찬가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당좌 자산. 저는 유동 자산이고, 밑은 당좌 자산이죠. 그죠? 차이 좀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유동 비율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보통 보면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업에 심사를 할때 적용하는 게이두 개입니다. 이 회사에 이제 대출 해줬을 때, 뭐 말하면 안전성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유동 부유율과 유동 당좌비율 하는 거는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말을 쓰는 방법이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 유동 비율은 200% 이상이면 좀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100% 기준이, 요거는 200%입니다. 요거는 100%. 이게 뭐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0%라는 거는 요거보다 요게 두 배가 두 배잖아, 두 배. 그죠? 그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 200이라면 이게 200%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동자산을 하는 거는 1년 내에 현금 들어올 돈이잖아. 요거는 1년 내에 돈 나갈 돈이잖아. 그죠? 1년 내에 들어올 돈과 나갈 돈. 들어올 돈은 400억이고 나갈 돈 200억이라면은 이 기업은 좀 안전하잖아. 빌려줘도.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면 100%죠, 그죠? 100%라는 거는 여기는 이게 100% 같다 이 말이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당좌라 하는 거는 당장 현금 할수 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장 3개월 내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내에 현금화 할수 있는 거. 요거는 내가 1년 내에 나갈 돈이 200억이잖아, 그죠? 돈 줘야 될 돈이. 근데 요거는 3개월 내에 들어올 돈이 200억이 있다면은 이게, 그죠? 안전하잖아. 석달 내에 현금 할수 있으니까. 그죠? 그 비율 분석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이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있잖아. 그죠? 근데, 유동 자산이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까지잖아. 유동 자산. 요거는 뭐죠? 비유동이죠. 그죠? 비유동인데, 잘 보세요. 그 유동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사무까지인데, 상품을 제외한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걸 뭐라느냐? 당좌 자산이라 이랍니다. 당좌와 재고 자산. 이게 재고 자산이잖아, 재고 자산. 그 상품. 당좌와 재고. 그 요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금융상품. 금융자산이죠. 그죠? 요걸 우리는 당좌자산, 과거에는 당좌라고 했고, 지금도 뭐, 비율 분석에 당좌를 씁니다만, 지금은 이제 금융자산을 하죠. 그죠? 금융자산. 요걸 당좌라고 한다. 그 유동자산에서 요거 아닌 거죠. 그죠? 여기 재고자산이니까.
상품을 제외한 게 당기조산이다. 그죠? 요게 3개월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요걸 1년 내죠. 당자. 알겠죠? 그러면 당자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을 합친 거다. 그죠? 상품을 제외한 거. 유동자산 요거 뺀 거 전부 당자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다. 그죠? 요거 두 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래 나옵니다. 예제 문제. 유동 비율이 예제죠, 그죠?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클 때. 그 1보다 크다 또는 100% 초과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1이 100이니까 100%니까 100% 초과했다 이렇게 1보다 크다 이릅니다. 1보다 클 때 100% 초과할 때 이라죠. 이럴 때 상품 만 원을 뭐 외상 매입하다. 이 거래로 인하여 유동 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이렇게. 다시,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또는 뭐 적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주어지고 나서 어떤 거래가 주어집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이 거래가 유동 비율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유동 비율. 예. 유동 부채분 유동 자산이잖아. 그죠? 아, 유동 비율을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인데 1보다 크다 그랬잖아. 1보다 크다 하면 우리는 앞으로 1 합니다. 2분의 4로 하죠. 알겠죠? 예.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 알겠죠? 약속인데 그게 주어질 때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하고 달라. 이건 우리가 2분의 4로 두자. 또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하고 달라. 4분의 2로 하자. 반대로 하면 되니까. 같다 하면은 1이다 하고 달라. 뭐 4분의 4, 2분의 2 관계없습니다. 1이니까. 그래서 1보다 크다 하고 달라. 2분의 4. 1보다 적다 하면 4분의 2. 아시겠죠? 예. 일단 얘를 두고 나서 보세요. 처음에 이제 잘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보세요. 상품만을 위해서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만에이든 100만에 관계없고 이거는 1로는 1, 1, 1, 1이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죠? 외상 매입했는데 1원을 외상 매입했다. 외상. 그러면은 상품은 무슨 자산? 유동자산이잖아. 그죠? 1원이 증가했죠? 외상 매입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도 1원 증가했네. 부채의 증가. 그러면 결과, 분자는 5가 되고, 분모는 3이 되잖아. 그렇죠? 3분의 5가 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2분의 4라는 것은 소수로 하면 2가 되잖아. 그죠? 2. 2분의 4가 2죠. 3분의 5라는 건 얼마? 1.6이잖아. 뭐 발음 안 했습니다. 1.66 나오죠. 그죠? 그럼 2가 1.6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죠? 그렇죠. 감소한 거죠. 그죠? 2가 1.6이 됐다는 건 감소한 겁니다. 감소.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거 한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 만약에 1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죠? 4분의 2가 되잖아. 그죠? 여기에서 3분의 이상 사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증가되겠죠? 이거는 3분의 2 되고 5분의 2 됐다. 그죠? 4분의 2는 0.5죠? 0.5가 5분의 3이 된다는 건 0.6이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증가. 이건 증가되잖아. 증가. 이거는 감소죠. 이건 증가되어버리죠. 그죠? 0.5, 0.6이 됐으니까. 이렇게 비율 분석합니다. 그럼 이거는 증가했다 이라죠. 정답. 얼마 증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하니 그냥 증가냐 감소냐 물어봅니다. 예. 이렇게 봐. 요게 유동 비율의 기본 문제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비율 분석에서 유동 비율 분석입니다. 기본 문제. 예. 아, 요런 게 기본 문제구나.
한번 해볼까요? 자, 조건은 갖다 볼게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뭐 이건 적다 하든 뭐 관계 없잖아요. 이 거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하다. 이 거래는 어떤 변동이 있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일단은 2분의 4다. 그죠? 두고 나서 자, 비교를 한번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랬잖아.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그 중에 반은 현금 지급하고 반은 외상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1로 두면 이게 0.5 되잖아. 0.5, 0.5. 그죠?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이래서 이건 이래 하지 마세요. 이걸 두고 1로 두죠. 요령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랑이 편하겠죠? 0.5 하면 소점 나오고 이런 거죠. 약간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래 해도 됩니다. 만은. 예?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상품이라는 거는 무슨 자산? 유동자산이잖아. 그죠? 이것도 유동자산이 두 개 있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이건 감소했죠? 2원은 증가하고 1원은 감소했다. 그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1원 증가했죠? 이건 거래 8요소. 차변에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그죠? 수입 발생. 이 다잖아. 그죠? 얼마? 5, 3. 그럼 여기서 2분의 4는 소수로 2잖아. 2가 3분의 5가 된다면 1.6이 됐잖아. 감소됐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당좌 비율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좌 비율이라면은 보세요. 당좌 비율이 1보다 크다. 2분의 4다. 그죠? 당좌 비율 그렸습니다. 그럼 당좌 비율 하는 거는 뭐분의 뭐 유동 부채에 대한 뭐 당좌 자산의 비율이잖아. 그죠? 이게 1보다 크면 일단 2분의 4가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상품은 당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아셨죠? 아까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라 그랬잖아. 요거 빠지죠? 요게 당좌 들어가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그죠? 이런 감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이런 증가. 됐잖아. 그러면은 4에서 빼니까 얼마? 3이죠. 이거 얼마? 3이 나왔네. 그죠? 2분의 4는 2잖아. 2가 3분의 3은 1이 됐죠. 2가 1이 된다는 거는 감소. 알겠죠? 요거는 무슨 비율?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 그죠? 당좌 비율. 요거는 유동 비율. 그럼 두 가지 이해하시겠죠?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문제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 하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알았다. 그죠? 예. 요거는 하고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여기 뭐죠? 재무상태표잖아. 그죠? BS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인데, 여기에 자산은 100원이고, 부채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20원이고 자본이 80원이다.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100원이고 부채가 20원이고 자본은 80원입니다. 자,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80% 맞죠? 그죠? 우리 회사의 자본 비율은 몇 프로냐 물어봅니다. 몇 프로? 80%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채 비율 물어봅니다. 부채 비율은 몇 프로? 20% 아닙니다. 알겠죠? 자본 비율은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산의 부채 비율이 아니고, 알겠죠? 이 자본에 대한 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 이랍니다. 그 부채 비율을 하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알겠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그럼 몇 프로? 80분의 20이 되니까 25%죠. 요걸 아셔야 돼요. 요. 아, 부채 비율은 몇 프로다? 25%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부채 비율은 25% 이렇게. 그래서 그 요거 아, 자본분의 부채가 여기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 하는 거 하나 하시면 돼요. 예? 알겠죠? 예.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거는 뭐 예 문제 안 들어봐도 알겠죠? 그죠? 요 부분이 요거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응? 과거에 보면은 뭐 자기 자본이 10원인데 부채가 뭐 50원이다 하는 거는 저 부채 비율이 500%잖아. 다섯 배니까 그죠? 500%. 응? 예. 지금은 이제 부채 비율은 항상 요번에 요겁니다. 그죠? 알겠죠? 부채 비율이다. 요거. 아시겠죠? 예. 다음에 세 번째. T 나왔으니까 T를 또 할게요. 요게 지금 뭐냐 하면은, 예. 상품.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고, 요거는 매출 채권 계정. 외상 매출금이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알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 금액을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100원, 요거는 200원이고, 300원 할까요? 1000원, 1200원. 자, 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집 가정했을 때, 열 주어졌다, 그죠? 요거는 아, 기초가 아, 200원이고, 예, 기말은 300원 할게요. 기말은 아, 300원. 요거는 750원 이렇게 하고 950원이면 650원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다고 가정하고 자 문제 보세요. 여기서 이 기초와 기말 있죠 그죠? 요거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100원과 3의 평균하면 200원이죠. 그 200원을 나눠버려요. 200원 나누면 500원 5 나오죠 그죠? 그죠? 오, 오. 요걸 뭐라 부르느냐. 회전율이라, 회전율. 요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요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아, 요걸 뭐라 부른다? 재고자산 회전율. 요걸 예,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매출 채권의 기초 기말 있잖아. 그죠? 요거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250이죠. 요 평균하면 250이잖아. 그죠? 요걸 갖다가 요거 나눠요. 요거 나누기 250. 요 요금이 요거. 외상 매출금이 요거. 나누면 3이 나오죠. 요 3이 나왔잖아. 그죠? 요 3을 뭐라 부르느냐? 여기 3이 나왔잖아. 그죠? 요 3을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랍니다. 그러면은 재고 자산에서 기초 기말의 평균을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의 평균을 매출 원가 금액을 해서 나눠버린 걸 뭐라 하고 재고 자산 회전율을 하고 매출 채권에서 기초 기말의 평균을 그 외상 매출금 있죠. 단기의 외상 매출금을 나눠보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아시겠죠? 그죠? 회전율인데, 여기서, 아, 이제, 요 회전율 그랬잖아. 그죠? 요 회전율을 나누기 1년 360일. 항상 문제 이래 주어져요. 365일 하면은 그 딱딱 나머지가 나오다 보니까 360일로 간주한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나눠버리면 얼마 나올까요? 5, 7, 2, 3, 15, 20 나오죠. 71 나오죠. 그죠?
72일. 요게 뭐냐 하면은, 예, 회전기간이라 이랍니다. 회전기간. 재고자산을, 우리 이걸 또 뭐 보유기간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회전기간을 많이 쓰죠. 그죠? 요걸 회전기간이다 이랍니다. 회전기간. 이게 무슨 소리냐? 재고자산을 물건을 사와서 상품을 사왔다가, 재고자산이 바닥이 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죠. 그죠? 그 제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며칠 걸린다? 70일 걸렸다 이겁니다. 평균 내가 그 결국은 말하면은 물건을 사왔다가 거기에 다 이제 소진될 때까지니까 그게 보유기간이잖아. 결과적으로 100개를 사왔다가 100개 다 팔릴 때까지니까 그게 소유기간, 보유기간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회전기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럼 요 상품을 내가 사와서 그게 다 팔 때까지 며칠 걸렸다? 70일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날짜가 우리가 A 회사와 B 회사 비교를 할 때 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빨리 회전되어야 되잖아. 그죠? 요게 낮을수록 좋습니다. 요게 낮다는 것은 잘 보세요. 요게 숫자가 날짜 요 날짜가 낮다는 거는 요거는 뭐죠?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할 때는 재고자 회전율은 요 자체가 숫자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요 숫자가 높아야 여기 작아지잖아. 그래 빨리 회전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낮아야 되고 요거는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회전율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랍니다. 알죠? 예, 재고자산 회전율. 야, 이번에 이거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매출 적용 회전율이 3이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0일로 간주한다 이랍니다. 이게 주어집니다. 항상. 예, 360을 간주한다. 그러면은 여기 무슨 나오죠? 120일 나오죠. 이게 뭐냐? 요 기간. 요 기간이 회수 기간입니다. 회수 기간. 회수. 이건 회수 기간이라 이라거든요. 외상 깔렸다. 우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잖아. 외상으로 팔았다가 그 대금이 회수되는 기간. 그게 평균 며칠이다? 120일이다 이겁니다. 외상 값이 다 회수되는 기간이 평균 기간이 며칠? 120일이다. 그러면 이 기간도 우리가 기업과 기업을 비교할 때 이 기간이 짧아야 됩니까?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좋잖아. 그죠? 그 짧다는 건 이게 요 숫자가 적으절 하면 이건 어떻게 커야 되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그죠? 재고자산 회전율과 이 매출 회전율은 이거는 어떻게 클수록 뭐다? 유리하다. 알겠죠? 클수록 유리하다. 기업을 비교할 때 어느 기업이 유리하냐 물을 때 또 어느 기업이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기업이냐 우리 거래하기에 그죠? 항상 요 숫자가 커야 된다. 요게 커야 된다. 요게 커야 된다. 그죠? 요게 커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 회전율이 클수록 유리하다. 요 기간을 뭐라 부른다? 기업의 그 회전기간이라 부르고 또 다른 보유기간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안 씁니다. 말은 같은 말인데 요거는 무슨 기간? 회수기간이라 이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오죠. 그죠? 물건을 사왔다가 물건을 사와서 물건 팔잖아. 그죠? 팔고 회수하죠. 회수하는데 사왔다가 파는 요 기간 있잖아요. 요거 요 기간이 무슨 기간? 회전 기간이라 합니다. 기간이고 팔고 나서 돈 회수하는 기간, 요 회수 기간. 그럼 지금 이거는 요 문제는 회전 기간은 72일이죠. 그죠? 회수 기간은 며칠이죠? 120일이죠? 그럼 다 더하면은 여기까지 다 더하면 이게 뭐죠? 192일 나오네. 요거 더하니까 이걸 우리는 영업주기라 이래 부릅니다. 이거 우리가 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그 영업주기라 하는 거는 회전기간 더하기 뭐죠? 회수기간. 알겠죠? 이걸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도 문제를 만들죠. 응?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우리.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요걸 구할 수 있으면은 1년 30일 하면은 요걸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일단 응용 문제는 다음에 또 우리가 문제 풀면 되고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상권계정에서 그죠? 요게 매출원가 요 금액을 가지고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평균 금액으로 나누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하고, 그죠? 그리고 매출채권에서 기초기말재고 있잖아, 그죠? 요거 외상, 여기 외상, 외상입니다. 외상인데 이제 생략했잖아, 그죠? 외상매출 나눠보는 요걸 뭐라 한다? 회수기간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예, 요걸 우리가 매출 회전율인데 요래 나누는 걸 뭐라 하고? 회수기간. 그래서 회전기간과 회수기간을 더한 걸 뭐라 한다? 정상 영업주기라 부릅니다. 영업주기. 아시겠죠? 그죠? 영업주기라 부른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영업주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 잘 보세요. 유동비율과, 그죠? 당좌비율 이해하시겠죠? 그죠?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알았고. 그 다음 여기서 뭘 알았습니까? 그죠? 부채비율. 부채비율. 알겠죠? 부채비율.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여기 와서는 뭐다? 재고자산 회전율과 또뭐 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한칸더 가니까 뭐가 있죠? 회전기간도 있고, 무슨 기간? 회수기간도 있다. 그죠? 요렇게. 예. 자. 이걸 합친 걸 뭐라고? 영업주기라 부른다. 그죠? 영업주기. 알겠죠? 예.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 상품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매입 그리고 기말 여기 매출원가 이래서 여기 만약에 700원이다 그죠? 이게 18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2000원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알겠죠?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재고자산 회전율 한번 구해보세요. 회전율 구해보시고 회전기간까지 구해봅니다. 예, 한번 구해보세요. 하시겠죠? 그죠? 한번 구해보세요. 예. 재고자산 회전율과 그리고 회전기간. 처음에는 보면은 처음 들을 때는 이제 생소하니까 아, 좀 어렵다 느끼지만은 한번 들으시고, 이런 문제 또 보면은, 아, 좀 이래, 자신감 생기죠. 그죠? 감도 잡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것도 덮어버리면은 또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반복해서 보고, 또한번더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주 반복하세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 요 메모해 놓은 거는, 이거는 자주 좀 보셔야 되잖아. 그죠? 자주 좀 보시고. 자, 보세요.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 이제는 간단하죠.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600. 600을 요걸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얼마? 3 나왔네? 아, 뭐더라? 요걸 뭐라 부른다? 회전율. 그죠? 그리고 여기서 1년을 360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120. 아, 요거는 뭐라? 회전기간.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에서 회전율과 여기에서 회전율, 요거는 매출채권 회전율, 그리고 360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요거는 회전기간. 여기 와서는 매출채권에서 회전율이 구할 수 있고, 회전율을 36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죠? 나눴을 때, 그거는 뭐라 한다? 회수기간이라 한다. 그 회전기간과 회수기간을 합친 걸 뭐라 하고,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예, 또 조금 더몇개더 남았는 걸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